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2019년도 1월 1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길 빕니다. 2018년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고한 것처럼 조국과 그리고 임종석이가 출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은 공격을 했지만 그렇게 세차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만일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을 좀 잡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질문도 경우의 수를 따져서 질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미끄자리처럼 빠져나가면 이런 포망을 쳐서 다시 잡을 그런 준비 자세가 됐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좀 소홀했습니다. 조금 준비가 미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노력은 좀 칭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모습으로 잘 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전참시 정권의 척수라고 조국과 그리고 임종석을 지칭했습니다. 전참치, 이 말이 뭔가 하면 전대협, 그리고 참여연대,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정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정권의 척수, 스파인입니다. 스파인, 등뼈. 모든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척수입니다. 이런 척수들이 조국과 임종석이란 그런 지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는 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조국은 역시 현란한 말로 참여 국회의원들을 혼돈시켰습니다. 법대 교수, 그리고 로스쿨 교수를 하면서 교단에서 익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조합해서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국과 임종석의 말에 어떤 빈틈이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첩보가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조국은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어서 임종석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조국은 임종석의 말을 이어받아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은 이것을 좀 확실히 들춰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만 나원내 대표가 앞으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를 펼쳐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처럼 상대방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이 문제가 계속해서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국정 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사성어를 썼습니다. 3호 성인이란 말도 이야기됐습니다. 3인 성호. 이 말은 세 사람이 이야기를 꾸며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를 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처음에 청와대에서는 김태호 수사관에 대해서 미꾸라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꾸라지와 호랑이. 미꾸라지는 그냥 미물이지만 호랑이는 영물입니다. 그러니 김태호 수사관이 졸지에 미꾸라지에서 호랑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얼마나 영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국은 김태호를 호랑이라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김태호의
여러 가지 존재가 호랑이처럼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원내 대표는 조국 보고 양두구육이라고 이야기했죠. 양두구육은 이전에 이것도 중국 고사입니다. 이전에는 양고기가 비싸고 그리고 개고기는 쌌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양고기 고기를 내놓고 양머리를 내놓고 그리고 실제는 개고기를 팔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죠. 양두구육이 아니다. 양두구이란 것은 일종의 표리부동입니다. 표리부동은 사이비와 비슷한 말입니다. 지금 정부는 양머리를 내놓고 실제는 다른 것을 파는 그런 정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도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감이 있었지만 이것은 시작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김태호 수사관이 12월 30일에 운영위원회를 보고 다시 재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김태호 수사관과 다시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기사화했습니다. 김태호 수사관은 조국이 한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민간인 문제 첩보는 있었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경고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국회 운영에서는 경고를 하니까 이후에는 김태호 수사관이 이런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태호 수사관은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고를 받은 적이 없고 다른 일로 주의를 하나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서로 어긋납니다. 조국이 거짓말을 했던 건지 아니면 김태호 수사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다시 차후에 지켜보고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 요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김태호 수사관은 11월 21일에 복귀하면서 일종의 특별 승진권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호 수사관은 이인걸 특감반장과 의논해서 이렇게 6급에서 5급 승진을 하겠다는 그런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이 11월 29일날은 갑자기 이것이 돌변합니다. 이 이유는 11월 28일날 KBS 보도와 따른 것입니다. KBS 보도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비리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자 이것이 특별 수사까지, 특별 승진까지 시킬 사람을 오히려 이게 팽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영근 러시아 대사에 관한 첩보, 그리고 그 이후에 놓은 말이지만 실세 장관이면서 현역 국회의원, 이 문제에 관한 첩보가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됐던 것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말미에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우영근이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들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여당 의원들이 맞불을 놓으면서 하는 모습에서 우영근이가 상당히 여당 집권 세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첩보를 올렸으니까 팽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2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일단은 쉽게 그리고 조금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무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새로운 또 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판으로 특검이냐 또 국정조사냐 이런 더 발전된 상황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운영위원회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인들이 어디 선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을 해도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강한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언급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김태우 수사관도 지난 12월 31일 날 조국이 한 말에 대해서 모두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특별 성진식인 사람이 왜 토사구팽을 당하는가? 이 문제도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어떤 흥망이 있었는지, 어떤 내망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볼 필요가 꼭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영자 시대라고 합니다. 이영자는 개그맨 이영자가 아니고 20대 그중에서 20대 남성, 또 영은 영남 사람들, 자는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토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영자가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만 지금의 이영자 시대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영자 시대의 이런 슬픔과 그리고 억울함과 그리고 말 못할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또 하나를 요구합니다. 바른 조국, 바른 조국에서 조국은 사퇴하라. 그리고 임종석도 사퇴하라. 문재인 정부는 곧 어떤 보도에 따르면 임종석을 사퇴시킨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빨리 사퇴시키고 이 문제를 국민의 뜻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저는 1월 1일 날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